물이 빠져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들어왔고요. 손을 비셨는지 이렇게 다들 돌탑을 쌓으셨습니다. 다들 이렇게 돌탑을 쌓으셨어요. 빠져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안면함. 보이세요? 다 돌.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절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들 돌을 쌓으셨네요. 안면암 부상탑이랍니다. 이게 물이 차면은 얘가 뜨나 봐요. 기죠. 밑에 다 스트랩홀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부상. 그래서 부상인가 본데요. 부상탑. 이게 안면암의 부상탑. 그 저쪽이 이제 안면암 쪽이고요. 물이 다 빠지고 또 휴가철이라 그런가 이 앞쪽에도 또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안면암 부상탑 현재 위치는 충남 태안이고요. 보이시나요? 안면암 부상탑. 그리고 저쪽 위에도 저렇게 탑이 되어 있고 저 위에도 뭐 컨테이너 같은 게 있네요. 불자나무도 있고요. 한 바퀴 돌아 보면은요, 뭐 있나? 저도 처음 와봐요 여기는. 인터넷에서 예전에 검색을 해보고 온다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오게 됐습니다. 여긴 소원 빌으려고 동전을 많이 던져 놓으셨네요. 저기도 저렇고요. 저기도 볼까요? 또 뭐가 있나? 여기까지인가 봐요. 뭐 크게 뭐 없네요. 아, 저쪽에서는 저 물 위에 저 뭐죠? 저 낚시하는 건가요? 저쪽은? 저도 저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들 있네요. 그리고 여기도 또 소원을 빚으려고 하는 건지 또 탑들을 또 쌓고 하셨네요. 저도 하나 올려볼까요? 저도 여기다가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. 어느 분께서 여기다 돈을 놓고 가셨어요.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놓고 가셨네요. 그래도 저걸 안 갖고 가시나 봐요 사람들이.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다 주워 갔을 텐데 기죠. 안 주워 가세요. 100원이 뭐라고. 하지만은 1억에서 100원이 모자라도 1억이 안 됩니다. 예. 안면암 부상탑. 네. 일단은 여기가 안면암의 부상탑이고요. 혹시라도 이쪽에 와보시고 싶으시면은요, 물대를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예. 괜히 기분 좋게 오셨다가, 대신에 저기 앞쪽에 보이는 안면암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현재 있는 이 위치, 이 안면암의 부상탑, 여기 같은 경우는요, 비가 아니라 물이 차면 못 들어옵니다, 여기는요. 왜 그런 영상을 올려서 나 물맥이냐 하지 마시고요. 물때 항상 확인하세요.
볼 때 확인해야지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으야. 구독, 알림 좀, 네, 그리고 또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